생각의 눈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가 29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것은 이제는 관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찬스가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29년 동안 베스트 드레서를 만들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내 친구, 내 후배들 많이 괴롭혔어요. 여기 와 계시죠. 강원도 촌놈들 여기 미안해. 강원도 촌놈들이 원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친구들. 그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는 패션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국에 살아갈 수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의상에 국한된 시대가 아니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까지도 패션의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29년 동안 해오면서 정치, 경제, 문화, 매스미디어가 이 패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로서의 대물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뭐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몇몇 분이 와주셨어요. 근데 외국은 관심을 갖는데 한국의 매스미디어나 정치나 문화하는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을 덜 갖고 있어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씨를 뿌린다면 우리 훗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시각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시계가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생각을 파는 시대로 바뀌어야 돼요. 세계에 가장 로얄티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프랑스나 이태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영국이더라고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저 깊은 마음의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갖춘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좌판을 자기네 국어로, 모국어로 두드리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국이 있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는 유도를 놓고 봤을 때 분명한 포 시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하듯이 우리는 이것을 제가 29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쯤이면 대물림도 하고 제가 이계진 씨한테 한 일주일을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게 83년도 롯데호텔에서 할 때 이계진 씨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했고 옆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29년, 30년 동안 저를 쳐다본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내 나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 하지 말라라는 거 억지로 했어. 아, 여러분 박수 좀 크게 보내주죠. 박시윤 씨.